저쪽으로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요. 예. 혹시 가다가 문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소나무가 많아서 견인 해가지고는 좁아서 끌어갈 수가 없다고. 레카로 이렇게 억지로라도 끌면은 기어가 풀려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레카 기사님한테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끌어보자. 레카도 제 차 있는 데까지 어렵게 들어오셔가지고 레카로 강제로 막 끌었어요. 억지로 끌으니까는 사이드도 풀리고 기어도 지금 이제 들어가서 운행을 하는데 빡빡해요. 억지로 막 부러지듯이 넣어야지 지금 들어가고. 공업소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집에까지 잘 가길 바래야죠. 천안까지 가기를 바래야죠. 뭐 탈출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.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무조건 직진해야 되는데 이거 경로 이탈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직진해야 되는데 오래된 중고차 끌고 다니면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니까 다음 차박 캠핑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드리겠네요. 가게 될지 차 수리를 들어가서 가게 될지 아니 뭐 그때까지 차 소리가 안 될지.